플로우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로우볼 기본 전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포메이션, 2, 그러니까 212, 221, 122, 131. 맨투맨, 플로우볼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212 포메이션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포메이션입니다. 수비 2명, 센터 1명, 공격수 2명을 그린과 같은 대형으로 배치합니다. 공격과 수비 시에도 언제나 위와 같은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선수들이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2-1 포메이션. 공격적인 포메이션입니다. 센터가 공격수로 올라가고, 왼쪽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 진영에 위치하여 상대 수비수를 그린과 같이 한 방향으로 몰아 센터나 오른쪽 공격수와 상대 최전방 진영부터 협공하여 상대팀을 압박해 상대팀이 처음부터 게임을 어렵게 풀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상대팀 선수들을 링크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압박 플레이입니다. 동료 공격수와의 협공 플레이가 중요하므로 올바른 포지션과 게임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1-2-2 포메이션. 수비수 한 명이 최종 스위퍼를 맡고 4명이 공격수가 되는 포메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종료 전 1에서 2점 차이로 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가장 공격적인 전술입니다. 압박 수비로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압박 전술이 실패하면 위험 상황이 초래되므로 공격수의 신속한 수비 전환이 중요합니다. 수비 전술. 디펜스는 일반적으로 공을 빼앗기는 것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디펜스는 상대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드 선수 5명 모두가 하나의 유닛처럼 움직여 전술에 따른 수비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팀의 전력과 경기 상황에 따라 수비 지역을 상대팀의 어느 진영까지 포지션을 잡을지 결정합니다. 수비 전술 50%, 수비 전술 75%, 수비 전술 100%입니다. 수비 전술 50%를 보겠습니다. 이 전술은 상대의 전력이 강하고 체력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사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포지션을 취하여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경기 중 기습 공격에 의한 공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전술입니다. 수비 전술 75%입니다. 이 전술은 일반적으로 상대 팀의 전력이 비슷한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전술로서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비 전술 100%입니다. 이 전술은 상대 팀의 전력이 약한 경우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게임 종료 전 1에서 2점 차이로 지고 있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압박하는 전술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수비수의 동목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네. 자, 신쿠제이의 모습을 잘 보세요. 좌우로 길목을 차단합니다. 길목을 차단한다는 건 수비수의 아주 기본적인 수비의 역할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동목에 넣진 않았어요. 수비수라면 수비수를 잘 해야 되니까. 수비를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보세요. 내가 맡아야 될 사람을 체크를 하면서 주변 사람과 계속 소통을 해요. 반칙을 당한 거군요. 네, 잘했네요. 우리 팀이 수비를 할때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등쪽 방향에 대한 위치 아니면 옆쪽에 대한 위치 이런 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의사소통을 해주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일곱 번째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의사소통 수 있습니다. 능력. 실제로 경기 중에 선수들끼리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말을 많이 할수록 효과적인 수비가 나올 수도 있고 효과적인 공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아야 되겠네요. 아, 이런 어처구니없는 패스를 이기용 씨가 하네요. 뭐라 하죠? 지금. 자,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자, 보세요. 근데 신고쟁이가 뭐라 한게 아니었어요. 격려한 거였어요. 의사소통 능력 중에 들어가네요. 팀원의 사기를, 이건 주장의 능력이에요. 팀원의 사기를, 실수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격려해주기. 격려해 주기. 아, 멋진 장면이에요. 아름답네요. 이건 찍어놔야 돼요. 이기용 선수 근데 뭐라고 그러는데요? 멋쩍은 웃음? 근데 우리 건데? 우리 건데? 아, 어처구니없는 패스를 했지만 파울 얻어냈어. 괜찮다. 하지만 우리 거다. 괜찮다. 아,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싱크제이가 뭐라고 하죠? 이용한테? 안 줬어. 이거 이기용한테 안 줬어. 자, 뭐라 하죠? 뭐라 하죠? 이기용 선수는 지가 쏘고 싶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저는 이 위치가, 슈팅을 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 안 했어요. 중앙선에 가깝고. 아, 안 좋네요. 네. 앞에 블로킹도 있고, 너무 좋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돌아갈 생각으로, 저 뒤에 송성현 선수한테 줬는데, 이 인간이 바로 슈팅을 때려버려요. 당연히 블로킹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세이브를 하고 속공으로 연결을 했는데, 싱크로 위치는 공격수 위치에 있어요. 왜냐면 수비수라고 해서 너무 수비 쪽에 치우쳐서 고정된 수비수의 역할만 하기에는 플로우볼은 너무 다이나믹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내가 수비수에 고정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공격수에서만 로테이션 해야 돼서 좀 뭔가 상대방을 속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수비수였던 사람이 공격수 자리로 올라가고 공격수였던 사람이 수비수로 내려오면 서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막 내가 누구를 수비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을 상대방한테 줘요. 그래서 나는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메인은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공격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가끔은 공격 가담도 하고 센터 역할도 하고 수비수 역할도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코제이님 말씀은 수비수가 갖춰야 할 덕목 요소 중에 여덟 번째 공격 가담 능력. 네. 여기서 한명 제끼고 빡. 아, 이게 이 경기 첫 번째 골이었죠. 네. 아, 아름다워요. 포옹 안 해보세요. 골른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있어요. 아, 아름답네요. 사실
우리 요거 골 넣은 선수도 잘했지만 요 패스는 거의 뭐 떠먹여줬다라고 할수 있죠. 사실 연땡땡 선수가 이 득점한 선수의 뒤에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이거를 받아먹고 싶었는데, 먹이를 노리는 선수가 두 명이나. 자, 여기 10번 선수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네. 근데 그 앞으로 가로채 왔어요. 위치를 가로채 와서. 아하. 뭐 누가 넣든 간에 넣겠네요, 저 골은. 아니에요. 뒷사람이 넣었으면 못 넣었을 거예요. 자, 사실 플로우볼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아까 싱코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포지션을 좀 소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공격수라고 해서 공격만 하면 안 되고, 수비수라고 수비만 하면 안 되고요. 센터 역할도 했다가, 공격수 역할도 했다가.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 경기 때 우리 싱코제이님이 어시스트를 세골 중에 두 골을 하셨을 거예요. 수비수이지만 어시스트를 두 개나 할 정도로 공격 가담이 활발했죠. 공격 가담을 활발하게 해주는 수비가 있으면 아주 팀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겠죠. 일단 상대방이 누구를 수비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공격수와 수비수 센터는 로테이션 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비수가 갖춰야 될 동목 8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은 싱코제이 스페셜이 아니라 수비수를 원활하게 보다 더 나은 수비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스킬이 필요한지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희랑 다르다고 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험난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녕. 헤이도. He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